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생물 다양성의 협약의 의정서는 협약의 특정 부분을 구체화하는 별도 조약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카르타헤나와 나고야 두 가지 의정서가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생명공학에 기인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 차이, 안전한 이전, 취급 및 사용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2000년 1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와 캐나다 몽트리얼에서 열린 당사국총회 특별회의에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국가 간 이동, 취급, 이용 시 사전 통보 및 합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예를 들면 작물과 같이 외래 유전자가 삽입된 살아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 당사국 환경으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경우 수출국은 미리 해당 정보를 포함한 통보문을 보내고 수입국은 위해성을 평가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식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직접 이용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다른 당사국들에게 바이오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자체가 새로운 사안이므로 의정서에서는 사전 예방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는 나고야 의정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